도련님이 부진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일 없이 준양집으로 이별자로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리 없지만은 준양과 이별을 이룰 생각하니 어이 멍멍 흉중이 답답하여 하여 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소로니 울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허일 부모님이 그 중이요 저를 두고 가자 허니 마음 그쳐 상응당 차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 철로구나 길 건던 줄 모르고 준양 문천을 당도니 그때여 향단이 요염섬섬 화계상에 동선화에 물을 두다 도련님 아니 세 번째 방에서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담 밑에 예리성과 군에 들어 기침소리 오시나 한 줄을 알겠더니 오늘은 늦기를 놀래시려고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준양 모친 도련님 드리려고 밤잠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치고 일어서며 허허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니 어여쁜가 밤마다 복은 많은 낮에 못 보아하니로세 사또자제가 형제 분만 되면 텔사이 내가 걱정하제 한 번 되니 할 수 있어 도련님 마음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준양이 넌 도련님을 드리려고 금낭에 손을 놓다 단순어찌 방귀어여 그두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하는 말이 수생이 만면하니 이게 웬일이오 변직 일장 없었으니 방자가 병들었소 어디서 손님 왔소 발석이로 이러시오 답독해 꾸중을 들으셨소 누가 내 집에
계시겠다. 대담을 들으셨소. 약주를 과금 허여 정신이 혼미한다.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꼭꼭 찔러 보아도 몸도 꼼짝 아니오네. 춘향이가 무색 거여 뒤로 올라 버리는 게 옳다고 나를 때냐고 하시던디 소문은 이게지만 늦게 오네. 허였으니 천리
알리라도 돌려니 모를 따라가지. 속모르는 소리 점점 더하는구나. 내 안에 들어간 네 사정을 분고하였더니 네 장전 아이가 열방작 척하였다는 말이 원근에 난자하면 사당 참내도 못하고 과거 한 장도 못해보고 또 돌령으로 죽는다보니 이를 장차 어쩔거나. 아니 그럼 이별이란 말씀이요?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마는 잠시 후기약을 둘 수밖에는 없구나.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여쁜 얼굴이 누르락 거여지며 이별 초도를 내는디 와락 뛰어
이거는 저 조금 더이 조금 다듬어야 쓰겠어. 한참 다듬어야지 이거야. 야.